자, 오늘의 얌얌이로는 본도시락에 속초 오징어 바싹 그 불고기 메뉴랑 이제 뭐 이거 무슨 한라봉 소스에 그 무슨 수작 돈가스인가? 그리고 이 샐러드, 치킨 샐러드요. 잘 먹을게요, 여러분. 먹어볼까? 네? 지금 찍은 거는 메인에 뜨는 게 아니고 그거예요. 배민으로 시켰잖아. 립을 쓰면 이거는 죽거든. 그래서 그래요. 맛있나 이거? 괜찮네. 맛은 있네. 돈가스. 근데 이런 튀김류는 약간 구멍을 뚫어 놓고 와야 되는데 약간 바삭함이 좀 떨어지긴 하네요. 이렇게 밀봉해서 오면은 아무래도 좀 눅눅해지지. 콩자반주는 검정콩이 몸에 좋다고 하던데 어서 오시고요. 본도시락이요? 맛은 있네요. 근데 본도시락이 조금 가격대가 다른 도시락들보다 좀 비싼 거 아닌가? 가격이 얼마더라? 잠시만요. 확인 좀. 가격이 보면 오징어, 속초 오징어 바싹 불고기가 8,500원. 한라봉 소스 수작 돈가스가 7,700원. 예. 가격이 뭐 저렴하진 않아요, 사실. 편의점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비싼 것 같긴 한데. 근데, 이런 걸 리뷰 적는다고 하면, 이런 샐러드를 주더라고요. 근데 배달이 되니까 배달되고 이제 따끈따끈한 음식 먹고 하면은 뭐 괜찮죠? 나쁘진 않지.
편의점도 도시락 두 개 먹겠다. 뭐 그렇게 따지면 뭐 그렇기도 한데 바로바로 해주는 음식이잖아요. 이것도 뭐 그 맛에 먹는 거죠 뭐. 아, 맛은 있어요 확실히. 맛있어. 내일부터 출근할 생각이야?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뭐. 또 뭔 광고를 뭐 하는 사람 뭐야? 협찬 받은 게 없는데 무슨 협찬을 받아요? 대전 주고 사 먹은 거예요? 아프리카 잡지 않았는데요? 이거는 샐러드는 리뷰 쓴다고 하면 주더라고요. 별이긴 한데 내년 놓을 거예요. 이제 언제 떼야 될지 모르겠네요. 저번에 한번 뗀다 했다가 발목 잡혀가지고. 이혁정은 더 어지러워요. 좀 많이 좋아졌다가 최근에 스트레스 받는 게 좀 많아져가지고. 어제도 상태 안 좋아서 저녁에 쉰 거예요. 유튜브 방송을 동시 송출하려면 배비를 떼야 되거든요. 안녕하세요. 저 얼평도 했었는데 오랜만이에요. 누구세요? 정확히 뭐 어떤 분이신지를 밝혀줘야 내가 알지. 얼평은 한두 사람이 한 적이 아니기 때문에. 병 얘기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을게요. 먹방에서 항상 병 얘기 꺼내고 뭐 건강 얘기 그러니까 뭐 운동 얘기 꺼내는 분들은 저는 어그로로 생각하거든요. 먹는 데 와서는 이제 그 대리 만족만 하고 같이 식사하시면 되는 건데 그런 질문은 받지 않아요. 아, 반갑고요. 유튜브 수입 같은 거 없는데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
유튜브도 주말에는 원래 조금 좀 별로 안 좋아요, 사실. 그리고 늦은 밤이 아니어가지고. 뭔가 어디서 거슬리는 담배향 같은 게 나는데? 대체 어디서 나는 거지? 돈가스고요. 다음에 이거 불고기. 그리고 이거 오징어. 그리고 이거는 치킨 샐러드. 나머진 반찬이랑 밥이에요. 다 괜찮아요. 생각보다는 맛있어요. 도시락에서 솔직히 뭐 별로 그렇게 맛있을 거란 생각을 안 하는데. 괜찮아요. 35시야. 프로필을 알고 싶은 분들은 느낌표랑 프로필을 적으면 돼요. 프로필 싹 나와요. 네, 본도시락 몰라요? 네, 어서 오시고요. 메뉴 같은 거는 제목에 적혀 있어요. 본도시락이 유명한 거 아닌가? 네, 치킨님 어서 오시고요. 돈가스도 나름 크게, 괜찮네. 이 정도면. 저는 생각보다 괜찮아요. 맛있어. 제 입맛에는 괜찮네요. 다른 도시락은 배달되는 데가 없어가지고요. 아, 소스 있어요. 이게 지금 여기에 소스가 있어요. 보이죠? 헐 음식은 줄 사람이 없어요. 헐 음식은 줄 사람이 없어요. 오늘 스케줄이요? 오늘 스케줄도 최대한 컨디션이 좋으면 방송을 아프리카 방송도 하고 다른 영상도 찍어야 되고 그래요. 제 인생은 제 삶은 그냥 방송밖에 없어요. 컨디션만 좋으면 오로지 방송. 그게 아니면은 예, 뻗어야 돼요.
남자 게스트는 받진 않아요. 별 인기가 없거든. 여성 게스트도 잘 안 받는데 남자분은 더 안 받아요. 음식이요? 그것도 항상 제가 믿을만한 분 아니면 주소 오픈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. 왜냐면 뭐 보내준다 뭐 보내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보내는 분이 거의 없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분 아니면은 굳이 뭐 주소까지 오픈해가면서 뭐 그런가 하고 싶지가 않네요. 확실한 분이면 알려주는데 항상 보면 구라치더라고요. 내 주소 따가지고 근데 뭐 하려고 구라치는 건지 모르겠는데. 잠이요? 잠은 잘 못 자는데 되게 스트레스 받으면 잘 자요. 스트레스로 좀 그 푸는 거를 잠으로 풀거든요.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자요. 너무 급 스트레스를 받으면. 그래서 방송을 그 밤에 못 할 때는 스트레스 받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. 그래서 밤에는 못 할 때가 있어요, 요즘에는. 막 보이스톡 심하게 거시는 분들은 그냥 차단하죠. 아무튼 뭐 생각보다는 고소하게 맛이 괜찮네요. 생각보다 괜찮아. 맛있어. 고흥에 살지도 않는데 고흥에 혼자 가셔서 술 드세요. 술을 사주기 뭘 술을 사줘요. 저 요즘에 술도 안 먹는데. 감기 걸리셨어요? 내일 병원 가보세요. 우리 가족 스타일이 뭐 아프다고 해서 더 잘 챙겨주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. 똑같아요. 그리고 난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이렇게 있는 게 더 편해요. 맛있어요? 집에 가봐야 제 생활 공간이 없어요, 거기는. 원래 제 방은 이제 거기 그 창고가 돼버렸기 때문에. 대박이란 뭐예요? 강아지도 물어보지 마세요. 3월 1일 되면서 3년 차예요, 딱. 3월 1일 되면 딱 3년 했어요. 여기는 부산인데요.
부잣집이야? 저 부잣집 아니에요. 대학이요? 그럼 지금 또 방학 중인가요? 또 개소리 하는 분이 또 계시네. 내가 말했지만 대도하는 비매너 행위를 하시면은 제 방에서는 블랙입니다. 유튜브가 블랙이 없으신지 착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블랙이 있어요. 채팅을 치실 때 항상 생각하시고 치세요. 생각보다 괜찮네, 도시락. 별로일 줄 알았는데. 괜찮아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이 어묵도 그거 아니죠? 탕구이 넣는 어묵. 그 어묵 내가 좋아하거든. 볶음밥에 넣어도 훨씬 맛있거든요, 식감이. 콩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몸에 좋다니까. 콩이 또 나름 또 좀 고소한 맛이 있거든요. 이게 마지막인가? 자, 좋아요, 구독 좀 눌러주세요. 본 도시락은 맛있는 걸로.